하나씩 하나씩 예, 82쪽 83, 4쪽 예, 이제 지금 84쪽이네요 이때 우리 교재 가지고 복습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미성년자로 봅니다 자, 이 미성년자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만 20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만 19세 미만이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제한되어 있다고요. 제한 능력자 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가 없다면 후견인,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단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유효한데요. 취소하는 순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일단 유효하고 취소하는 순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있어요. 취소하는 순간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곧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 예를 들어 볼게요.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예를 들을게요. 여고생이 주말에 명동에 나갔어요. 근데 명동 그 가판대에서 화장품 광고를 선전원이 이번에 뭐 할인 특가로 뭐 할부로 해서 얼마에 파니까 이번 기회에 사라. 그래가지고 그 여고생이 미성년자 여고생이 엄마 아빠 몰래 할부로 이걸 구입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가서 빨리 그 화장품 가게 가서 취소하고 환불 받아와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고생은 울면서 이제 그 화장품 가게 가서 엄마가 이거 환불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포장기를 뜯었어. 포장이 뜯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엄마가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빨리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환불해 줘야 됩니다. 포장을 뜯었다고 해서 환불 안 해준다.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포장을 뜯어가지고 한번 사용했어요. 한번 사용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한 비용만 지불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법률 행위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볼 수 있겠죠. 왜? 미성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면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게 한 제도도 있어요. 미성년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 상대방도 보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화장품을 팔았어. 미성년자 모르고 팔았을 경우도 있고 알면서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두고 있는 제도가
취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취급권. 이게 뭐냐면 그 화장품 가게 사장이 이게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이게 미성년자였네.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취급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당신 딸이 미성년자인데 나와 화장품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당신 딸의 그 계약을 추인 나중에 인정하실랍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연락 주세요. 근데 월요일에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추인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거래는 확정적인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확답을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안 살 거예요 하면은 거래는 취소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고.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을 한 결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취급권을 인정, 취급권을 미성년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취급권은 미성년자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법정 대리인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철회권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네. 야, 너 계약 안 할 거야. 다 같이 가줘. 이렇게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회는 누구에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한테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소권의 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니게끔 사술,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사술, 거짓으로 신분증을 유지해가지고 미성년자임을 믿게 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오빠나 형의, 누나의 신분증을 유지해가지고 나 성년입니다. 성년인 줄 믿고 거래를 했다면 이건 취소 불가능해요. 그래서 취소권은 배제, 취소권을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술로 성년임을 믿게 한 경우. 사술, 거짓으로 성년임을 믿게 한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고권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 철회권 누구에게?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그 다음에 취소권의 배제, 이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어느 때? 사술로 성년임을 믿게 했을 때. 이거 다 시험 문제에 언급됐던 것들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184페이지 미성년자 능력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와있죠.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행위 뭐 처분이 허락된 재산권 이렇게 나와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권리만을 얻는 거예요. 권리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권리만 얻는 경우. 이를테면 상속이 있겠지. 상속이나 미성년자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거나 증여를 해준대요.
이거 권리만 얻는 거잖아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만을 면제해주는 경우. 대표적인 게 빚졌는데 빚 안 갚아도 돼? 이거잖아요. 이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촌한테 100만원을 빌렸는데 삼촌이 야 빚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삼촌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만을 의무만을 면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가 허락한 용돈이라든가 사업 뭐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용돈을 주고 너 이걸로 네 맘대로 써. 이때는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부모가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너 인터넷으로 사업 한번 해봐. 아빠가 돈 밀어줄게. 밀어줬어요. 그럼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것은 단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만 17세 이상인 된 경우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계약. 고용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노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그런데 부모가 동의해 줬을 때 노동 계약을 할 때는 단독을 하는 겁니다. 고용 계약이나 임금 청구 그런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못합니다.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가지고 출제 될 만한 것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피, 한정, 후견인 제도라는 건데 자 요걸 쓸 게 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쭉 메모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우고 갈게요. 피한정 후견인 제도 이 피자가 입을 피자입니다. 입을 더 잠잘 때 입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이라는 이불을 덮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래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이때 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한정 후견인을 선정해 주는 건데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억 재산가예요.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게 아빠야.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근데 이게 연로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재산을 노리고 꼬이는 거야. 돈 좀 빌려줘. 부동산 좀 나한테 임대 좀 해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다 보니까 연로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다시 오락가락해. 그러다 보니까 100억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90억, 80억.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사기를 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방학을 받아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지금 7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30억을 지금 아버지가 지금 예?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버지 70억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겠어요. 나하고 약속 좀 해주세요. 아버지 재산을 팔 때는 반드시 내 허락받고 파세요. 아셨어요? 아들이 강하게 나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 말대로 내 재산 팔 때는 네 허락받고 네 독일을 얻어서 팔게. 됐어요. 그럼 아버지 나 따라오세요. 이 아들은 이제 이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신병원을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렇게 돼서 재산을 탕진하게 생겼으니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는 나의 동의 없이 팔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내 허락을 받고 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덮어주세요. 피 한정 후견인으로 나를 선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그 조건이 있겠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면 법원에서 선고를 딱 때립니다. 피 한정 후견인으로 아들을 정한다고. 선고를 딱 하는 순간에 법원에서 이제 그 선고가 어디로 넘어가요? 구청이나 시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딱 기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자기의 빌딩이나 자기의 논밭, 토지, 아들의, 즉,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정된 아들의 동의 없이는 못해요. 이게 바로 피한정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 그러니까 한정 후견인이 이제 아들이겠죠? 그럼 이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으면, 이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법원이 정하지 아니한 행위, 재산을 사고 팔지 않는 행위, 이를테면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 만나서 술을 한잔 마신다거나 그 정도야 뭐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행위 능력은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법원이 정한 행위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즉, 이 법원이 정한 행위, 이외에는 유효하게 법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행위 이외에는 그러니까 유효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비안정 후견인으로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행위 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 행위 이외의 것은 유효하게 범죄력이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건 피한정 후견인보다 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은 좀 더 정신적으로 제약이 심해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에 지속적 결의가 돼요. 부족함을 떠나서 지속적인 결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아버지 값은 정신이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락가락 한 게 아니라 아예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정신이 없어요. 또라이가 돼버린 거야.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야. 24시간 내내 자기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건강진단서 가지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선고해 주겠죠? 법원에서 선고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너 아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를 아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 능력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행위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다만 일정한 행위 법원이 정한 일정한 행위 대해서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해요.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봐요.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제 선고받은 사람은 행위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 동의를 얻으면 됐죠? 근데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받으면 행위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렇지만 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 먹고 가서 미장한 것을 파마하고 이런 것은 법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정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효과가 다르죠? 효과가 다르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한정치산자 이게 금치산자 제도인데 지금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로 잠깐 184페이지 보세요. 행위능력제도의 의미. 자,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능력인데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에는 몇 명이 있다? 세 명이 있어요. 미성년자, 한정 후견인으로 이불을 쓴 자, 성년 후견인으로 이불을 덮은 자, 이렇게 세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하는 행위는 어떻게 된다?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가 가능하다 보니까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취고권, 철회권, 취소권의 배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최고권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고요. 철회권은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술로 성년임을 믿겠다면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의 배제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권리만 얻는 상속이나 증여, 의무만을 면제받는 채무 면제, 그 다음에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었다면 고용 계약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임금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의 범위 내에서라든가 부모의 허락을 받은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조건이 어떻게 됐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피성년 후견인은 조금 더 세죠?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자, 행위 능력. 피한정 후견인은 있다 없다? 있다.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 능력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법률이 정한 것만 동의를 얻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이 정한 것만 유효하게 법원이 정한 일정한 행위만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일용품 구입 등 이런 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견인의 능력,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대리권은 무시하세요. 우리 시험법이 포함이 안 되니까요.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은 무시해도 되고. 요 정도로 하면 됐고. 우리 책에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참고하세요. 상대방 보호, 취고권, 철회권, 거절권. 미성년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요. 참고하시고 주로 시험 문제는 취고권, 철회권, 취소권을 배제권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개시 심판 청구권. 이건 우리 시험 범위를 초월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우리 시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182쪽에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 무효와 취소의 개념 보이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고요.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죠.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이걸 법률용어로는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무효와 취소에서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할 당시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올게요. 180페이지 민법의 기본원리 변화 이건데 요 부분은 요것도 이해를 잘못하면
문제 풀 때 막 헷갈립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민법은 로마 만민법에서 시작됩니다. 로마 만민법. 그 다음에 근대 시민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민법. 이렇게 명칭이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법이죠. 시민법. 우리 국민법이란 말이에요. 국민법. 그래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또는 지도 원리라고도 해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사유재산권 절대 원칙이라고도 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절대 원칙. 두 번째가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것이죠. 과실이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것인데, 요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현대민법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 절대 원칙에다가 이걸 보완합니다. 이렇게 보완이 돼요.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현대 민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한다고. 인정하면서 소유권 공급의 원칙으로 보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재산, 사유재산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사용할 때에는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해 이거라고요. 그러면 근대 민법은 소유권 공급의 원칙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근대 민법만 해당이 돼요. 근데 현대 민법은 요 모두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은 뭘로 보완되죠? 계약 자유롭게 해. 그러나 어느 한쪽이 피해보면 안 돼. 갑질하지 마.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과 공정 원칙을 결합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현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임대차법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 내가 아파트를 우리 집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5억에 사가겠대. 내가 15억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내 친구가 갖고, 야, 15억에 팔려고 내놨냐? 내가 20억 줄게, 너한테 팔어?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친구 계약을 했어요. 이거 이중 계약이죠.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하다니까? 유효해요. 계약자 효율적. 그럼 이제 첫 번째 계약하고 친구가 계약했는데 내가 중도금도 받고 잔금 받고 등기 서류를 친구한테 줘버렸어. 그러면 나하고 계약했던 사람은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럼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어떻게 계약금의 2배 갚으세요. 너 2배 불러주면 돼. 계약금 2배 불러줘도 내가 친구한테 파는 거 훨씬 유리하다면 나는 한다니까요. 이게 계약자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은 근대 민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대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과실 책임 원칙은 이게 어떻게 오늘날로 넘어오면 보완이 되냐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사장님을 모시고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럼 근대 민법에서는 누구에게만 책임을 묻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그럼 누가 과실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당신이 고용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치료비 같은 거 이 사람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무과실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과실 책임도 동시에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대민법은 소유권 절대 계약자의 과실 책임 요것만 인정해요. 근데 현대민법은 절대 원칙에다가 공공의 원칙 결합시켰고, 자유 원칙에다가 공정의 원칙 결합시켰고, 과실 책임을 무과실 책임과 결합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모두가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제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은 셋으로 쪼개. 왼쪽 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오른쪽 것은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민법은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 나와 있죠. 고의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과실은 실수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이해하세요. 자, 여기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고의도 있고 과실도 있어야가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앞으로 또 나올 것이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앞으로 잠깐 볼게요. 178페이지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실체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법, 민법의 의미와 법원. 아, 여기 민법에 이제 법원이 나와 있는데, 법원이라는 건 법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법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근원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민법전이 있죠? 성문법전이잖아요. 1118조로 되어 있는 민법전이 있고. 두 번째는요, 민법전에 없으면 관습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세 번째, 조리가 민법의 뿌리래요. 조리가 민법의 얼굴이래요. 조리가 뭔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조리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민법전을 찾는다고. 민법전에 없네? 민법전이 없어요. 대표님 일 하나 들어볼까? 여러분, 분묘기지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묘기지권. 묘지. 묘지. 그냥 이마에다가, 여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이마에다가, 여기 명당자리 왔다 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분묘를 설치했다고. 그 분묘를 설치하면 그냥 분묘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어. 관습적인 거야. 관습적인 거. 관습. 근데 관습법도 없네? 민법전에도 없고 관습적인 해결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판사가. 이성을 가진 인간도 없어.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게 바로 조리예요. 조리를 가지고 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얼굴, 민법의 뿌리, 민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표현하죠. 존재 형식. 법원은 세 가지입니다. 민법전, 관습법, 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판례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판례법은 민법의 법원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신문지 내겠죠. 다음 중 우리나라 법원, 민법의 법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민법전, 2번 관습법, 3번 판례법, 4번 조리 했다면 정답? 판례법이 되겠죠. 이렇게 출제할 수는 있어요. 우리 책은 없지만 그러니까 참고해 두세요. 판례법은 우리나라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정도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다 얘기했죠. 성문법, 불문법, 실체법, 절차법 다 얘기했던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총칙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190쪽. 계약과 불법행위인데. 계약과 불법행위를 이야기해서. 자, 이제 총칙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두 번째 공부해야 할 게, 총칙 다음에 등장한 게, 물권입니다. 물권 다음에 등장하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 다음에 등장한 게, 친족편이고요. 친족 다음에 등장한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총칙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과 채권은요, 이 두 개를 묶으면, 이 두 개를 묶으면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친족과 상속은 이게 가족관계,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민법은 크게 놔두면 재산관계법하고 가족관계법, 신분관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칙은 재산법에도 적용되고 가족법, 즉 신분법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을 묶어서 재산관계법, 친족과 상속을 묶어서 가족관계법 또는 신분법 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물권은 시험법이 안 들어가요. 채권만 시험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을 이해하기에서 물권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친족과 상속 가족관계법인데 이번 여러분 치르는 시험에서는 친족편보다는 상속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친족보다 상속 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친족이 출제 안 된다 이건 아니고, 물권은 출제 안 됩니다. 물권은 시험법에 안 들어가. 그렇지만 얘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다고.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거 묶어서 공부해야 되고, 이건 가족법도 가족법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